이거 니 타입니다. 와. 고기 부분이 어디 부분? 내장? 네, 여기 이제 배. 야, 배만 뚜껑 싹 여네. 홍어 애를. 홍어 애가 중요한데. 애 분리 작업했습니다. 애. 전문가 전문가. 여기 여기 갖다 두개. 오. 야, 잘하네. 아, 목포가들 제대로 인증하고 가네요. 각자의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우리 갑오징어 손질하러 가서. 자, 야 오늘 해루지 잘 나왔구나. 잘 나왔어. 재료가 풍족하면 뭐. 자, 칼을 하나 잡고. 네. 여기를 봐봐. 네. 이쪽을 딱 찔러. 네. 찌르고. 기절을 살짝 식혀주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딱 갑오징어 있는 쪽으로. 야. 그다음에. 어, 뼈가 나오는구나. 어, 뼈가 나오지. 뼈, 뼈. 저기 갑. 딱딱한 저거 저거. 갑옷 같아서 갑오징어. 그래서 갑오징어. 갈아서 약으로도 써요. 예, 약재로도 써요, 약재로도. 우와. 네. 이쪽을 딱 찔러. 찌르고. 아, 먹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 먹는다, 먹는다. 아. 와. 이거 와. 나중에 저기 집에 가서 구두굽으로. 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지. 닦아가지고 써야지. 닦아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깔끔하게 분리된다. 그래서 이걸 아, 잡아 이제 껍질. 이 껍질하고 이렇게. 저거 떼내는 게 또 기분이 너무 좋아. 아, 뽀얘. 아, 야, 이게 먹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와, 꼬덕꼬덕하게 생겼다. 그냥 바로 봐도 꼬덕꼬덕하게. 확실히 신선하니까 재료 손질할 때도 그렇게 큰 힘이 들지를 않아. 그렇지. 껍질도 그냥 싹 그냥 벗겨지고. 어, 잘했네. 그럼 한 마리만 더 해줘. 네, 오케이. 응. 아, 어, 한번 해볼까요? 아, 그치? 이게 저거? 어. 오케이. 오. 어, 그 지연이는 내가 볼 때 이 놀래미 한번 잡는 거 어때? 진짜.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목포에서 또 살다 보니까는 수산업을 했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이제 생선 손질도 좀 하고. 어, 했었어요. 어, 잘하겠구나 그러면. 벌써 칼 들어가는 게 다르네. 목포 아들. 오, 목포 사나이. 목포 사나이 이제 드디어. 아,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목포 사는 동안 예, 이 정도 해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 잘했네. 오, 잘했네. 야,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네. 엄청 잘했네. 나는 목포 사는 좀 해봤어, 지현이? 네. 뭐 제일 많이 했어? 홍어예요. 홍어. 한 3년 정도. 아유, 3년 동안? 네. 보여주면 되겠네. 홍어가 있어요. 있어. 어, 있어 진짜요? 있어. 아, 진짜요? 우와. 진짜네. 야, 진짜네? 자, 나왔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간제미. 홍어가 잡혔어. 우와, 진짜네. 지현아, 이거 네 타입니다. 와. 자, 지현이 홍어 타임 갑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홍어 손질, 아까 그물에서. 아, 나도 그 홍어 배워야 되는데. 홍어 손질은 근데 진짜 힘든데. 셰프님도 못하시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오, 쟤 이뻐. 오, 어떡해. 아니, 얼굴이 너무 솔직히 귀엽게 생겼는데? 웃고 있잖아요. 와. 고기 부분이 어디 부분? 내장? 네, 여기 이제 배. 야, 배만 뚜껑 싹 여네. 홍어 애를. 홍어 애가 중요한데. 저게 사실 손질 못하면 버리는 부위거든요, 그냥. 어, 여기 중간에 쓸개 있는데 쓸개는 떼야 돼. 야, 이게 속에 구조까지 다 알고 있네. 이 뼈 따라서 봐야 돼. 여기 여기 갖다 두개. 오. 야, 잘하네. 얘 날 날갯살 한쪽. 나온 거야. 오케이. 오랜만에 홍어 손질해 보니까 몇 년 전이라 그래도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조건 근데 이게 알아서 손이 따라가더라고요.
사네. 잘해. 깔끔하게. 어. 홍어초가 수고했어요. 아, 목포향을 제대로 인증하고 가네요. 각자의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어. 한껏 한다. 아, 이제 셰프님이. 아, 이제 본인 칼 꺼내네. 오케이. 가보 지금. 칼집을 거의 1mm 단위로 쫙 내가지고. 그러니까 시각 이야 예술이야. 신기하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야 갑오징어 이거 끝내준다 식감이. 그다음에 칼집을 이렇게 넣고. 아 전복 진짜 아름답네요. 아름다워요. 저거는 진짜 먹으면 와. 와우. 저게 커서 손질 잘못하면 이게 좀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좀 부드럽게 전복은 계단식 갈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물 있어 잠깐 끓는 물 그냥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살짝 익히려고 하는 거나? 오케이 얘는 껍질이 두 쪽에 다 붙어있네 역시 껍질만 익혀서 회에 붙이려고 하는 모양이 더 이쁠 것 같아서 붕어 딱 젓가락으로 이걸 눌러줘 자, 세 명이 작업이야? 아니 그거는 좀 이제 껍질을 익히는 거잖아 껍질만 희성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를 찬물 이거를 찬물 여기 찬물 여기다 익지 않게 더 이거 꺼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요? 꺼버리지 않게? 오 좋아 좋아 우와 짱인데? 잠깐만 익지 않게 익히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껍질 익힌 회를 썰면 모듬을 이제 완성 오케이 자 이제 탄력봐. 껍질. 감탄만 나와요. 재료 손질하는 거 옆에서 보면. 재료. 튕글한 게 보이죠, 벌써? 튕글. 튕겨나가. 아니, 이거 누가 그림을 그리려도 이렇게 예쁘게 못 그리겠어. 나왔어요. 그에 국에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 다 됐어. 아, 너무 맛있겠다. 아, 꼬챙이 들어갑니다. 와, 꼬챙이를 꽂아서 저렇게 할 거야? 대박. 모양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일부러 저렇게 하시더라고, 모양 잡으려고. 여기에서? 퍼포먼스에 특화가 되어 있으시네, 정우주 셰프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튀김 잘하시는 분들은 반주를 안 해요. 아, 진짜요? 살라 그랬네. 아, 그래요? 살짝 죄송합니다. 물 들어가요? 됐어. 살짝, 됐어요. 살짝 고친. 거칠게. 아, 그 위에 그 거칠게 묻혀서 튀긴다는 거 아니야? 아, 좋다. 아, 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파이어! 아, 열심히 했고, 튀김력이 들어갑니다. 아, 소리 이제. 피오죠. 국자 하나만 주세요. 여기다가 국자요. 기름을 끼얹어 줘야 되니까. 샤워가 이제 샤워. 네, 끼얹어야 돼. 끼얹어. 꼬리가 팔짝 쓰네. 점점 더 이렇게 되네. 더 두껍게. 아니. 뭐지? 뭐야. 야, 오징어 튀김. 갑 오징어 튀김 들어갑니다. 갑 오징어 튀김. 갑 오징어 다리 튀김. 너무 맛있지? 갑오징어 튀김이라뇨. 이게 웬 사치예요? 처음 무조건 맛있어. 저건 그냥 치피키야. 우와, 갑오징어도 따라가네. 오, 렛츠 겟 잇. 야, 끝났어. 와, 저 진짜 맛있어. 혼자 맥주 때려야 돼. 저 진짜 맛있어. 와우, 익었네. 싹 빼면 그대로 이제 그대로 있죠. 우와. 야, 무슨 조각품 같다. 저게 예술 작품이지 무슨. 어쩜. 우와, 오징어 다리 튀김. 배에다가 싹 뿌려주죠. 우와. 말도 안 돼. 달라요. 역시 일식 셰프가 하는 튀김은 달라. 우린 못 먹지만 괜찮아. 솔직히 안 괜찮아. 진짜 먹고 싶어. 저 문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접어놨다고. 다? 오빠님 드셔보세요. 아주 순한 양 같았어요. 우와. 오징어 튀김 진짜 맛있는 거는 소금만 찍어 먹어야 돼. 다른 거 간장도 필요 없어. 네, 필요 없어요.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와,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짱인데? 이 셰프님 옆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씩 받아먹는 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제일 뜨거운 거 먹죠. 네. 제일 프레쉬한 거. 직원들한테 또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시더라고요. 저게 너무 맛있어요. 와. 미쳤다. 바삭바삭해. 이게 얼마짜리 튀김이야. 와. 그러니까 얼마짜리 튀김이냐고 저게. 자, 가시죠. 아, 셰프님은요? 아니, 나는 괜찮아. 아,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옆에 이런 거. 뭐야? 뭐지, 갑자기? 아, 이 생활이 너무 식취해졌어. 누가 밥 차려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요, 파티 타임! 아, 벌써?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요, 파티 타임! 저희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이게. 서빙할 때도 저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와. 튀김이. 갑오징어 다리를 튀겨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대를 주셔가지고 서대를 통째로 네. 튀겼습니다. 이거 저 흔치 않은 생선. 이거를 더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러려고 서대 갈라쇼 아니야 저게. 아. 마지막으로. 야. 맛있게 됐죠. 맞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가보지 뭐. 저도. 와, 바삭이 없는. 와, 부드러워.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평생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맞죠. 튀김가루도 맛이 달라. 기본적으로 소리가 바사삭 바사삭해. 진짜 맛있어. 살을 먹어볼까요? 튀김 참 잘하죠? 야. 너무 잘했어요. 야, 선배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었어? 어휴, 두 손으로 오나. 서대를 진짜 사다가 집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면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튀김 참 잘하셔. 너무 잘하셔. 일식의 꽃인데요, 그럼, 당연하죠. 소금을 막 뿌린 것 같은데 뭔가 간이 딱 됐어요. 간이 딱 됐어요. 굉장히 신기해. 뿌린 것 같은데. 랜덤으로 뿌리는 것 같은데 반응이 다 잘 돼 있어. 저게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 같아도 골고루 되게 잘 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셰프님들이 뿌리시는 건 다르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세 가지 회를 준비했는데 너무 맛있겠다. 갑오징어. 지금 제철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전복. 방금 따온 거. 그리고 잡았어. 놀래미! 내 손 내자. 놀래미를 껍질을 살짝 익힌 거예요. 뜨거운 물로 익히고 살은 그대로고 회로. 그래가지고 씹다 보면 고소한 맛이 나요. 와. 이거는 안 찍을 수 없다. 찍어야지. 아니 이것도 됐다. 겨울을 오셨어. 이거는 우리가 먹는 일반 회하고는 완전 다른데. 그죠. 맛있습니다. 엄청 부드럽다. 전 한 번에 먹을래요. 맛있습니다. 와, 갑오징어 한 입에 그냥 다 때려 넣으시네. 소름 돋았어. 추워서 그런가? 소름 돋는데. 와, 전복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와. 바다 냄새. 소리 예술인데요, 소리? 너무 맛있겠다. 너무. 두통 오는 것 같아요. 네. 두통. 한 입 찍어볼게요. 놀래미를 한번 가볼게요. 예, 예. 본인들이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식감 되게 특이해요. 그래요? 회를 익혀서 그런가? 노래미가 가시가 있는데 가시도 다 제거했잖아요. 먹기 너무 좋지. 이게 식감이 되게 특이하지? 껍질 식감이에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진짜 맛있어. 그죠? 좀 더. 직접 잡은 노래미.
회를 익혀서 그런가? 놀래미가 그렇게 고급 어종은 사실 아닌데 고고로 바꿔주셨어요. 고고로 바꿔서 진짜 식감이 예술이다 이거는 아주. 물회를 딱 하려고 이렇게 또 야채를 준비를 해놨지. 밑에 이제 쫙 아 채소를 와우. 그다음에 양파, 당근, 그냥 오이. 오이. 지금 날씨에 딱이지. 딱이죠. 모든 게 다 그냥 예술이야. 척척척척.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물회용 회. 아 우리 거. 우리 거. 아 우리 거 아니구나. 물회용 물회. 물회. 물회 들어가 있어. 내 접시. 이거를 이제 얇게 썰었어. 난 그 갑오징어 먹어보지. 우리 지연이가 잡은 가오리 있잖아. 네, 갑오징어랑 자연산 전복. 와 예술이네요 진짜. 와 저 미쳤다. 미쳤네 일로 봐. 이런 물회가 어딨어. 전복 이렇게 맛있는 데가. 아, 또 TV로만 보기만 해가지고. 와. 막 올려준다고 전복을? 그러니까 여기 뚝딱밖에 없는 물회야. 맞아요. 말도 안 되죠. 누가 전복을 저렇게 올려줘요. 소스 만들게요. 그걸 딱 찬물에 딱 고추장을 쫙 넣고. 그다음에 이제 식초. 고추장이 아까우니까. 네. 아 저기 남은 고추장까지 아까워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시원한 거. 시원한 걸로. 아, 맞아. 맞아. 마늘 들어가. 진짜 맛있겠다. 맞아. 참기름 좀 들어가야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그치 맞아야 돼. 이거를 그 손이 아파서 싹 소스를 부어주는 거지. 중요한 건 여기다 이제 맛을 봐야 돼 우리가. 우리가 맛봐야지 그지? 호영이 귀도 맛있어 보여 지금. 되게 빨리 잘 익었어. 아 이거 배고프니까. 회가 또 저 전복이랑 아, 갑오징어. 아니 이거는 와 이 맛이 아, 아,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말 못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나 손이 나가기 전에 이거 봐야 되니까 준형 형 먼저 한번.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 전복이랑 갑오징어 같이 들어갔죠? 아, 테레비전 욕 못하겠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찐이다, 찐이야.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오! 아우.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데? 이거 맛을 봐야 되겠어. 아, 이건 농담이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거 손님이 나가야 되는 줄 우리가 테스트했지. 아니 테스트 이게 테스트라고? 테스트. 너무 많이 말았는데? 테스트. 되게 깊은 맛이 나요. 거기다가 무슨 맛이냐? 맛이 그냥 무해. 이때가 제일 좋아.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와. 아 내가 이걸 평가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저기서 했어. 손님으로 가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어? 아, 어 무게가 느껴져. 진짜 그 얼굴 옆에서 찍으셔도 될 것 같아. 아, 또. 음악이 또. 뭔가가 또 오는데? 뭐지? 눈 맞아가지고. 음악 소리 나오면 지금 그렇죠. 서빙 오는 거잖아. 그렇죠. 메인 나옵니다. 아. 일단은 이 앞에다 메이크업을 짱이야, 짱. 퍼포먼스 있어, 퍼포먼스. 퍼포먼스. 자, 퍼포먼스. 이제 안녕하세요. 무인도 호텔 메인셰프 정호영입니다. 에코를 얼마나 넣은 거야? 오늘이네. 중간중간 춤 춰주고. 이번 요리는 뜨거운 햇살을 이겨낼 수 있는 상큼한 자연산 전복과 갑오징어가 들어간 럭셔리 물회입니다.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퍼포먼스. 자, 이제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퍼포먼스는, 자, 지금 이게 소스를 정말 열심히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요. 자,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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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됐어요. 야. 예. 신난다. 예. 예. 야, 저 주전자 퍼포먼스 하는 거 처음 보네. 만족스러운 식사 됐습니다. 아,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전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저게 그냥 우리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전복 웬만한 사이즈보다 커요. 그지. 네, 저만큼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어. 맛있게 드십시오. 야, 기대된다, 이거. 아, 얼마나 맛있을까. 아, 진짜 크다, 지금 다시 봐도. 물에 내 취향인데 약간 진짜 비싼 일식집에서 먹는 물에 같아. 어유 더 좋죠. 좋지.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비싸. 이거 진짜. 어 진짜 첫 맛은 달고. 네. 끝 맛은 매콤하다. 진짜 맛있다. 네 맛있어 보이는데. 태어나 자연산 전복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맞아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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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해줘요. 와 이거 진짜 새콤달콤 맛있어요. 직접 손질했잖아요. 가자미 맛이 끝내주네요. 야 가자미 맛있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거 화로하니까. 아씨 방금 잡았었는데. 이게 나 어떤 용어인지 몰라. 와 식감 재밌죠?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와. 나는 원래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얘는 텍스처가 안 미끈미끈해서 더듬더듬해졌고 맛있나 봐요. 못 먹는 사람. 준혁이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맛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일을 했다.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맛있게 먹었다.